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제품인데요. 말 그대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나온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을 갖다 만든 제품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메이징 2거든요. 2랑 조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모양새가 좀 다른데, 요건 어메이징이고요. 요건 어메이징 2 스파이더맨이 되겠습니다. 자, 얘들 갈까요? 뒤에 여러 개들이 있는데, 요거 다 어메이징 2네요. 요것도 2고. 예, 어메이징 2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넓게 또 빨간 게 되어 있는데, 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카드가 물론 들어가 있겠지요? 스파이더맨. 이게 그 스파이더맨 노래가 맞나? 이래서 그 노래에서 나오지? 어렸을 때도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있었나? 스파이더맨. 베놈하고 스파이더맨이 있는 것 같고요. 카드 뭐 지수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카드 품질은 뭐 그냥 별로인데, 여기 뒤쪽이 아주 멋있습니다. 멋있고요. 자, 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뜯어져라. 예, 완전히 뭐 다 분해가 돼 있네. 귀찮겠으리. 또 다 조립이 됐으면 또, 에이, 또 다 조립이 돼 있네. 제가 좀 궁지렁거리긴 하죠. 예, 조립이 돼 있으면은 또 이렇게 일부러 또 껴서 돼 있어도 귀찮기도 하고, 조립이 안 돼 있으면 또 하여튼 다 껴야 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짜자우지. 프린팅이 어떨까요? 손은 역시나 빨간색이고요. 자,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, 좀 정감이 가죠. 다른 슈퍼히어로들은 그냥 좀 너무 슈퍼히어로즈여가지고 약간 정감이 안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눈이 노란색이고요. 찾아봤는데 그 약간 거울 듯한 그런 모습만 보이고, 눈이 이렇게 노란색인 건 모르겠는데, 예, 또 눈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. 가슴에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저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. 예, 이렇게 되어 있고, 뒤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발판 하나 들어 있고요. 그리고 무기인 거미줄이 들어 있습니다. 거미줄 끼우는 방식은 뭐 손 위에다가,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손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껴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거미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. 예, 됐는데 이거 잘 이쁘게 전시하시려면 위에다가 그 벽 같은 데다 걸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두셔도 꽤 이쁘더라고요. 예, 이거 한 마리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 되니까 좀 그렇다. 여러 분, 한 분, 두 분, 예, 이렇게 해서 전시해 놓으셔도 좋습니다. 예,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하고 아이고 우리 투명 스파이더맨 손이 빠졌네. 네, 요건 저번에 그 보여드린 그 투명 스파이더맨 제품이죠. 네, 투명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꽤 멋진데 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인터넷에 보시면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. 문방구에도 종종 나와 있고요. 네, 오른쪽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고요. 두 번째 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제품입니다. 네, 뭐 거의 비슷할 거니까 뭐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, 이런 식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건 좀 큰 사이즈도 너무 다 이렇게 되어 있고. 이런 식입니다. 일단 짱고해 보시고요.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짱고 할 말도 없네요. 짱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도 하여튼 뭐 가지고 있는 얘 같은 경우 참 스파이더맨이 정감이 가는 게, 뭐 거미 그런 능력은 있긴 하지만 생활고에 휘달리면서 우리같이 일상생활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영웅들이 되는데,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멋진 영웅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